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도 예쁜 농장에 가을 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고객님들 저와 함께 예쁜 가을 꽃 속으로 소풍을 떠나보자고요. 계시는 동안 행복하게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쿡 큰 힘이 된답니다. 이 꽃은 보라색 해국입니다. 10cm 화분에 가격은 3,000원, 월동 가능하고요. 바닷가에서 자라는 국화라서 이름이 해국이라고 합니다. 해국은 11월 초까지 꽃을 길게 보여준다고 하네요. 울릉도 해변 암벽에서도 흙도 없이 불도 없는 곳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고 하는 해국입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해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지네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담장에 돌틈 사이에서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라색 해국 10cm 화분에 가격은 3,000원, 월동 가능합니다. 사계바람꽃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을 뿌려줬더니 꽃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수줍어 하는 듯 이렇게. 아차, 꽃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 사계바람꽃. 되게 예쁘네요, 진짜. 이렇게 아직 꽃몰이 지고 있는. 이제 요거는 좀 빨리 펴서 지금 폈고, 아직 요 아이들은 이렇게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계 바람꽃.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꽃몰이 지고 있죠? 아마, 요 아이를 데려가시면 바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싸게 바람고 이 아이는 월동 가능합니다. 꽃잎이 꽃 한번 더 보실까요? 이 아이는 아직 덜 폈죠? 이렇게 싸게 바람꽃입니다. 동네 꼬리풀이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진답니다. 꽃 진짜 예쁘죠? 이게 동네 꼬리풀 월동이 당연히 되고요. 이게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동네 꼬리풀.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꽃대가. 하나에서 하나, 둘, 셋, 넷. 와, 이거 피면 진짜 예쁘겠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밥도 많고 가격이 진짜 착한데요. 착한 가격 동네 꼬리풀 가격은 3,000원, 월동 잘 되고요. 지금 막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꽃대를 다들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 부산 동네 꼬리풀 가격은 3,000원, 월동 가능하고요. 화초를 키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이 아이는 바로 싹소름입니다.
싹스롬은 이렇게 청보라색도 있고 핑크색, 흰색이 있는데요. 지금 예쁘른에 준비되어 있는 싹스롬은 이렇게 청보라색 10cm 화분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 싹스롬은 월동은 되지 않아요. 따뜻한 베란다에서 이렇게 겨울을 날 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아주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또 병충해도 별로 없고 또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환경과 온도가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듯 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뽀송뽀송한 걸 보니까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바이올렛도 이렇게 뽀송뽀송 털이 나 있고 또 장미허브도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입장에 물 닿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물 주실 땐 위에서 주시지 말고 저면 간수로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면 간수로 이 아이를 물을 먹이시면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꽃이 너무 예쁘죠? 또 이 아이는 키우시다가 꺾어지면 그걸 바로 꽂아두면 뿌리가 잘 내리고 또 하나의 모체가 되어서 개체수 늘리는데 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싹스롬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봤던 국화들이랑 입장이 다르죠? 근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국화과 아이입니다. 국화과 아이인데 요 아이는 바로 숙부쟁이. 꽃이 이렇게 피는 구절초랑도 좀 비슷하기는 하죠. 근데 이파리가 더 잔잔하고 요거는 입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바로 구절초예요. 구절초랑 입장이 어때요? 구절초는 잎이, 꽃잎이 조금 더 크고, 그죠? 숙부쟁이는 꽃잎이 더 얇아요. 그죠? 꽃잎이 얇고, 개수가 더 많겠죠? 얇으니까. 이 아이는 바로 숙부쟁이, 청아 숙부쟁이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3,000원. 당연히 월동되고요. 어때요? 이파리 다르죠? 이렇게 다르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다 꽃대. 이제 곧. 구절초보다는 조금 늦나봐요. 아직. 근데 여기 이렇게 끝마다 다 꽃이 이렇게 피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줄 거예요. 바로 숙부쟁이입니다. 청아 숙부쟁이. 흰색 용담입니다. 10cm 화분의 가격은 4,000원. 월동 가능하고요. 흰색 용담 10cm 화분 가격은 4,000원. 이거는 작은 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4,000원입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흰색 용담 10cm 화분 가격은 4,000원.
보라색이면 보라색, 용담입니다. 청색이라고도 하고요. 보라색, 용담, 15cm분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용담, 보라색, 15cm 하분에 12,000원. 얼동 가능합니다. 청보라색 너무 예쁘죠? 청보라 용담 15cm분 12,000원입니다. 국화를 닮은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요거는 오렌지색이고요. 10cm 화분에 가격은 3,000원. 당연히 월동이 되고요. 구절초는 병충해도 없고 누구나가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착한 아이랍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꽃멍어리가 다 맺혀 있어요. 데려가시면 금방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포트 가격 3,000원 오렌지색입니다. 요거는 빨간색 구절초입니다. 빨간색 구절초도 가격은 3,000원. 10cm 화분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정말 예쁘죠? 분홍색 구절초 이것도 10cm 화분에 가격은 3,000원. 밥이 많아 보이죠? 가격은 3,000원. 분홍색 구절초입니다. 노란색 구절초입니다. 노란색 구절초도 10cm 화분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노란색 구절초 또 꽃멍어리가 다 이렇게 맺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흰색 구절초입니다. 흰색 구절초는 왠지 꽃멍어리가 더 커 보이죠? 이렇게 흰색 구절초입니다. 흰색 구절초도 10cm 화분의 가격은 3,000원. 이렇게 구절초 가격은 다 3,000원입니다.